안녕하세요. 주당탕탕 주모입니다. 주당탕탕. 술을 우당탕탕, 얼렁뚱땅, 헐레벌떡? 이렇게 재밌게 마시고 싶어서 만든 이름입니다. 맨날 먹는 거 말고, 뭐 소주나 맥주는 뭐 맨날 먹잖아. 그거 말고, 조금만 더 고민해서, 조금만 더 돈 써서 칵테일 만들 거예요. 왜 주모지? 그냥 술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조금 그래 내가 서양술 말한 것처럼 서양말로 하면 그 바텐더잖아. 근데 그거 알아요? 그 우리나라에서도 술 만드는 거 자격증 준다? 그래서 그거 주조사래요. 그 주조사? 주조사인가? 조조사인가? 아무튼 그거 따보려고. 어차피 마시는 거니까 어차피 돈 쓰는 술에다가 조금 자격증까지 따면 좋잖아. 그거 공부하려고 해요. 그 말한 그 자격증이 그럼 막걸리 담그기 뭐 이런 거 같은 건가? 아니야. 술을 담그는 건가? 아니야. 그거까지 하기에는 아, 내가 못하지. 오크통 사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오크통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? 입는 거. 입는 거 파는 거. 그거 그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거. 그런 거 갖다가 잘 쉐킷쉐킷 하는 거. 그거 만들 거예요. 그거 시험 보는 거야. 그 합격률 어떻게 돼요? 모르겠어. 나 솔직히 주조사인가 조조사인가도 아직도 몰라. 떨어지면 방송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사과 방송 하겠습니다.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데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사과까지 해야 돼? 그냥 저 혼자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. 아, 자기 자신에게? 내 맘이야. 아 그리고 이거 아 맞다 소개하면 안 돼요? 해도 돼요. 아 이거는 그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 많이 나올 거예요. 그냥 그 저한테 부적 같은 존재. 그래서 제가 딱 제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우선 술, 항상 제 친구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암이어서 이제 정국님을 해서 두 가지 이 제 인생의 기둥 이렇게 같이 채널 함께 찍을 거예요. 앞으로 같이 그냥 재밌게 쉽게 술 마셔요. 그냥 어차피 집에서 혼자 마시니까 저랑 같이 술도 만들어 먹고 술도 한번 사보고 그리고 안주도 좀 약간 맛있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같이 한번 즐겁게 한번 마셔봅시다. 여러분 안부단지. 저는 그럼 술 마시러 갑니다. 감사해요.